안녕하세요. 세 번째 피규어 이벤트가 드디어 종료가 되었습니다. 추첨에 앞서서 지금 2차 이벤트 아직까지 응답 없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루비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분이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빠르게 저한테 안부고를 좀 다시 남겨주셔서 빨리 당첨이 돼야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또요분 같은 경우는 아트북이 당첨이 됐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아트북이 이게 요번 주 10일까지 연락이 없으면은 지금부터 다른 분한테 이벤트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트북이나 노 쿠폰을 꼭 받고 싶으시면은 요번 이 영상을 보고 꼭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안부글이나 뭐 쪽지 어쨌거나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방법을 사용해서 연락을 해주셔야 제가 보고 바로 발송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현재 총 3개의 이벤트 글을 달았는데 요번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지금 대략 18,000개의 댓글이 이렇게 달린 거를 볼 수가 있죠.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바로 쿠폰인데 그러면 쿠폰부터 바로 추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써볼 텐데 요번에는 약간 다른 사이트의 뽑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1부터 1000까지 숫자를 활용을 해서 과연 1등 루비 300개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첫 번째 1등 번호 뽑기 293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1등을 또 찾아봐야죠. 32. 32페이지에 드디어 첫 번째 당첨자가 나와버렸습니다. 더블스코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1등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은 일단 루비 300개라서 거의 확정인데 2등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랜덤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육성 선택권이 나왔을 때 1등보다 좀더 좋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또 2등을 한번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2등은 뭐가 나올지 2등 번호 뽑기 627번. 16도 없고, 17. 와, 17번에 일단 2등분이 당첨이 됐습니다. 라이언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2등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본 아이템을 일단 한 명이 가져간 가운데, 세 번째 당첨은 누가 될 것인지, 세 번째 숫자 뽑기. 908번이 등장했습니다. 24도 없고, 와, 25페이지에 3등이 당첨이 됐습니다. 아, 영어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3등이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당첨자를 뽑아야 될 텐데, 그러면은 4등은 누가 될까요? 4등 당첨번호 뽑기. 948번. 비슷한 구간에 또 나와버렸죠? 29번. 와, 29페이지에 또 4등이 당첨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섯 번째 당첨자도 뽑아봐야죠. 다섯 번째 번호 뽑기. 442번. 요런 것도 약간 예측 불가죠. 계속 중간 정도에 당첨번호가 나오다가 1페이지에 당첨분이 나와버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순식간에 6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6등 번호는 과연 뭐가 나올까요? 6등 번호 뽑기. 839번이 등장했습니다. 14페이지에 또 영어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6등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대망의 또 7등을 뽑아봐야죠. 7등 숫자는 뭐가 나올지. 7등 번호 뽑기. 252번. 60, 우와, 이거 뭐야. 갱이라는 분이 진짜 갱 한번 해보신 것 같은데, 252, 7등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뽑기 갑니다. 마지막 8등은 누가 될지, 행운의 8등 번호는 668번. 과연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55페이지에 마지막 겨울이라는 분이 8등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쿠폰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번호를 지급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당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부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요런 식으로 일단 자기가 당첨됐다는 거를 본인 아이디로 꼭 남겨주셔야지 제가 쿠폰 번호를 적어드리니까 꼭 자신의 당첨된 아이디로만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먼저 피규어도 1등을 뽑아봐야 될 텐데 7개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고를 수 있는 1등. 저 엄청난 특권이죠. 과연 어떤 번호가 1등 당첨이 될 것인지 피규어 1등 번호 뽑기. 11번? 뭐야 이거? 와, 이게 또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게 행운의 숫자 2번이 또 2페이지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2등 같은 경우는 1등이 고른 피규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중에 또 마음에 드는 걸 고를 수 있는 혜택이라서 괜찮죠? 한번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은 과연 누가 될지 2등 번호 뽑기. 뭐야 이거? 와, 이번엔 또 4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몇 등이지? 아,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2등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세 번째 숫자 뽑기 569. 그렇지, 요 정도는 나와줘야 내가 편하지. 4페이지에 바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마세라티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3등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1등, 2등이 선택한 거를 제외하고 또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5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죠. 네 번째 당첨자 뽑기 662번. 6,000개의 댓글 중에 662번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4등 번호 다시 뽑기.
자, 723번이 등장했습니다. 15페이지 그렇지, 드디어 4등이 등장했습니다. 자, 영어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드디어 4등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하나가 아예 안 나와버려서 또 앞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4등까지 당첨이 되셨고요. 5등 당첨번호 뽑기 266번, 37페이지 만에 5등이 등장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등 번호도 갑니다. 6등 번호 뽑기 436번. 오, 요번엔 또 7페이지에 태호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드디어 6등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남은 두 개 피규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태에서, 자, 당첨이 되긴 했는데 고를 수 있는 게 한정적이죠?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7등 뽑기 189번 36 그렇지. 와, 드디어 마지막 분이 당첨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행운의 아트북의 당첨분은 누가 될 것인지. 자, 오늘 16번째 이벤트 당첨자는 과연 902번. 와, 4페이지에 나와버려서 아트북은 4페이지에 나오신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피규어랑 아트북에 당첨되신 분들도 안부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되는데, 일단 배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름을 꼭 적어주시고, 주소도 적어주셔야 되는데, 주소 같은 경우는 아파트면은 꼭 호수까지 다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자기의 번지나 뭐 층수 이런 것까지 확실하게 적어주셔야지 택배기사분이 제대로 방문을 할 수 있으니까, 주소는 꼭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또 학생분들이 또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택배 배달 시간에 제대로 전화가 켜져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오후 시간대에 집이 비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 메시지를 저한테 적어주셔야지 제가 제대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번 3차 이벤트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추첨이 끝나서 이렇게 종료를 하고요.